네, 바울 시리즈로 그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바울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도 그렇지만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바나바에 대한 공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를 시키시고 도대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왜 바울에게 이런 분을 붙여주셨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고할 터인데요. 이 부분을 상고할 때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큰 두 줄기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적 줄기와 또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심되는 인간 책임론적 접근 방법, 알메니언주의라고 그러죠. 이 두 접근 방법 중에서 우리는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론적 차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이와 같이 오늘도 이 바나바의 스토리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좀 섭렵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을 왜 부르셨나?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요. 나중에 바울도 깨달았지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우리 항상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도 나중에 깨달았지만 예레미야 당시는 이 바벨론 포로 때 근데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내가 디자인을 해놓고 지금 그 디자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 너를 선지자로 내가 뽑았는데 이것은 네가 네 어머니 태 형성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예정했단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바울도 깨닫고 아하, 내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 형성되기 전에 내가 1세기 때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사역자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깨닫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 바나바도 우연히 나타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큰 디자인 속에서 바나바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바울을 만나게 하는 이런 큰 그림을 오늘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숲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큰 숲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내 바로 앞에 있는 나무도 꽃도 이렇게 보는 원격으로 보면서 또 가까인 것도 보는 이런 훈련을 이 시간에도 하려고 해요. 자, 이 바울을 부르셨던 목적이 뭐예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이 일을 시키려고 이분을 이렇게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그런데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서 바울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분은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이방인이라 그러면 각 족속들이, 유대인만 빼놓고 나머지의 모든 세계 족속들을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족속들, 로마 제국에 사는 그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하는 일을 맡은 분이, 이분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받는 사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하는 분들인가? 그분들은 바울과 사명이 달랐어요. 이분들은 유대인 복음화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받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선생이나 야고보나 이분들은 이 디아스포라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화하는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고, 자기는 나머지 세계 족속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전문직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자, 이런 사건을 이제 바울이 개종을 했을 때, 다메섹에서 개종을 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알죠? 저 사람은 이방인 왕들과 또 유대민족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할 나의 도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만민에게 할 때 판타타 에드네, 타 민족들에게,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디자인된 분이세요. 그와 반대로 유대인에게,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열두 제자들과 그 관계되는 예루살렘 그룹들이. 예. 이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바울을 등장시킨 거예요. 아니, 바나바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팀들과 베드로 팀들 그 사이에서 바나바를 등장시킨 거예요. 오늘은 이런 초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바나바를 섭렵했으면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바나바는 바울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상당한 큰 도움에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빚을 많이 진 자예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도움을 받은 분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제가 볼 때 한 일곱 가지 부분에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 바나바는 바울에게 최고의 은인이에요. 은인.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하는 이 일에 아주 은인 역할을 한 분이 바나바예요. 나중에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바울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큰 그릇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나니아 환상에서 보여줬잖아요. 이 환상을 성취하는 데 기초석 역할을 한 분이 바나바예요. 아나니아가 이 그림을 봤잖아요. 바울도 봤지만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기초석 역할을 해줬던 분이 거기 이제 큰 집을 지을 텐데 로마 제국의 복음화 집을요. 거기에 기초석 역할을 했고 주춧돌 역할을 하신 분이 바나바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최고의 은인이고 두 번째는 주춧돌 기초석 역할을 해준 거예요. 로마 제국 복음화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개종했을 때 주후 35년이죠. 그리고는 10년이 지나갔어요. 개종하고 10년 지나가서 이제 45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10년 훈련시킨 후에 그 외로움 속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데리고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기독교계의 사역자로 입문시켜 주신 분이에요. 10년 동안은 외롭게 고생을 하다가 교계 밖에 있다가 교계 안으로 입문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부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게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이게 네 번째보다 세 번째로 하고 네 번째 바꾸세요. 그 전에 이분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왔죠. 아라비아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3년 후에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죠.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소개시켜 주신 공식적으로 분이 바나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7년을 있다가 외롭게 이제 개종 10년 후에 처음으로 바나바에 의해서 교계에 입문하는 안디옥 교회의 부사역자로 그 일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분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이 큰 로마 제국 복음화의 큰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우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도우미가 지금 바나바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바나바 같은 사람을 꼭 붙여주세요. 혼자 못하게 하세요. 혼자 하면 교만해지고 또 혼자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나약성이 있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못해요. 항상 옆에 바나바를 붙여주세요. 바울도 지금 그런 모습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섯 번째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같이 이방 선교사로 임명받아요.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바에서도 공부하고 제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공부했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나바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리더십을 바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리더십을.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선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방 선교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는 다시 기원해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가르쳤던 1차 선교여행 때 여러 바울 신학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을 때 이 열두 제자들도 그 논쟁 속에서 바울을 좀 의심스러워했어요. 바울 신학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한 것, 주 49년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를 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열두 제자들 앞에 모시고 간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 신학이 제대로 된 성서적인 신학이다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열두 제자들이 그것을 자기네가 수용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신학이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는 이 바울 신학이 정립된 것이 예루살렘 총회인데 이것을 뒤에서 자리매김을 해준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가 엄청나게 중요한 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바나바가 이 바울의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지시했는가? 또는 디자인했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오셔서 말씀해 준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아나니아가 우선 메시지를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아하, 바울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바나바에게도 분명 나타나셨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바나바에게도 분명 나타났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바나바에게 만약에 안 나타나셨다면은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나바에게 분명 자기가 본 환상을 알려주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바나바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유럽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이방인들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큰 그릇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나니아가 바나바에게 말씀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분명
대단한 큰 그릇이구나.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야 되는 상당한 그릇이구나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았다고 전달 까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도우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 네가 도와줘라 라는 명령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열심히 돕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마다 중요하니까 이걸 다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궁금증이 풀려져요. 우리가 이 설교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궁금증을 풀고 그 궁금증을 푼 다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지금 내 이 세대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던집니다. 왜 바울이 바나바의 도움이 필요했는가요? 그 똑똑한 사람이, 예? 왜 바울이 바나바의 도움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도록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왜 중간 바나바가 필요한가?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요. 태생적으로 이 바울이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제자들과 당시의 교계 지도자들과 동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태생적으로 동역을 해야 되는데, 왜냐? 이 열두 제자들은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고, 바울은 그 나머지 이방인들을 공략하는 일을 맡은 분들의 동역자들이에요. 로마 제국을 복음반을 하려면 이 두 팀이 동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 팀들과 동역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동역을 못하냐? 왜 동역을 못하느냐? 첫 번째, 이 바울이란 사람이, 바울과 사울이 같은 이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예루살렘 개척교회에 한참 성장할 때 스데반이 집사를 순교시킨 장본인이 바울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어지럽혀 놓은 장본인이,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그 교회 교인들 집집마다 방문 다니면서 예수님 못 믿게 핍박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흐트러버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 한 2만 명의 교인들이 흐트러져가지고 어디까지 흐트러졌냐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와 시리아 지방과 터키 전역으로 흐트러버린,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감정이 엄청 나쁜 거예요. 이 예루살렘 팀들이 볼 때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팀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민족 중심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타민족과 관계하지 않는 유대민족 우월 사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적 한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그건 예루살렘이나 고작해요. 그 주변 유대 지방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했지 사마리아까지도 가지 못하는 머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중국에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일본 가라 그러다 안 가잖아요. 여기서 강원도로 가라 그래도 안 가죠. 그런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두 제자들, 예루살렘 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제로 저 땅까지 흐트러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흐트러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그 뜻은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한 것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태생적으로 이 예루살렘 팀들과 바울 팀은 관계가 아주 나쁜 관계. 서로가 같이 일할 수 없는 관계예요. 네. 그뿐 아니라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가말리엘의 제자고 소위 인테리 금수저 출신인데 반대로 예루살렘 팀들은 금수저의 반대 주저가 뭡니까? 네? 흙수저예요. 흙수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저가 다른 거예요.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민족을 섬기는 복음화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의 전문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시고 요 예루살렘 팀들은 유대인들과 많아야 디아스포라들을 복음화시키는 전문가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이 두 팀이 다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 태생적 아픔을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로 만드는 일을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로마 제국 복음화를 지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하셨나? 누구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예 만들어낸 거예요. 예정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네. 그래서 먼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팀들하고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팀들하고는. 그런데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바울하고는 관계가 본래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이 관계성을 좋게 하기에는 중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울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예비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 예비를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환경적으로 예비를 하셨어요. 이 모든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하고 다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예비하셨어요? 환경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공통 문화 속에서 서로 살도록 예비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첫 번째 공통 문화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유대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를 믿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안에서 베냐민 지파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랬어요. 바나바는 어떤 지파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딱 보면은 성경은 전부 해답이 있어요. 무슨 지파로 되었냐면 바나바는 레위 지파로 되었어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 분이에요? 레위 지파가 더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센 팀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두 분 다가 유대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공통 문화권에 뭐가 있냐면 두 분 다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출신들이었어요. 두 분 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디자인하셨어요. 디아스포라인데 동일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삶을 살게 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구브로에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출신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드리는 것 다들 잘 적고 계시죠?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에서 쭉 위를 올려다 보면 길리기아 지방에 가장 가까운 동네 거기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자라났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디아스포라이지만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동향 사람들이. 우리 저도 디아스포라 출신 중에 하나지만 미주 지역의 디아스포라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디아스포라하고 유럽이나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 디아스포라 다르잖아요. 같은 디아스포라인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 더 가까운 게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공통적으로 디자인시킨 게 바나바와 바울을 두 분 다가 금수저 출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금수저 출신은 고등교육을 받고 부모님들도 다 금수저 출신들. 디아스포라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잘 보세요. 바나바를 보면은 바나바는 이분이 디아스포라이지만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바나바도. 그리고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부동산이 많았어요. 그 집안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개종해가지고 부동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헌금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뿐 아니라 바나바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였다 그런다고. 그러면 마가도 금수저 집안인데 그 어머니는 그 유명한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다운타운에 큰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첫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오순절 때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컨대 그러면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누구 여동생? 바나바의 여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금수저 출신이지만 바나바도 금수저 출신이에요. 같은 디아스포라 출신이고, 그렇죠? 예.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학파들이, 다섯 번째로 공동체를 내가 볼 때는 나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바나바가 약간 나이가 시니어, 연장자였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그분을 이렇게 높였던 걸 보면, 자,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의 공통점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바나바도 바울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같은 고향 출신, 같은 지방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그게 나쁘지 않아요. 성서에서도 보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사용을 하세요. 우리 인간은 그런 그 문화적인 한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속에서 환경적으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공통 종교인으로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요 두 분을. 그럼 바나바가 그럼 언제 기독교인이 됐나? 내가 볼 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 중에 한 분이 바나바였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오리지널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5년 후거든요. 주후 30년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바울은 언제 개종했어요? 35년이니까 5년 후에. 그러니까 한 5년 차이가 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네. 그렇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게다가 바나바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예루살렘 팀들의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바나바는 열두 제자들을 뒤에서 딱,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컨트롤하는 분이에요. 요 바나바가 뭘로 컨트롤 하느냐. 집안이 이 열두 제자들의 자금을 대는 집안이에요. 마리아가 건물도 됐어. 그 다음에 바나바가 땅도 팔아가지고 그 2만 명의 그 교인들, 가정교회들을 뒤에서 헌금으로 보태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보나 야고보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또는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리아와 바나바가 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팀들하고 바울 팀하고 가까이 만들려면 양쪽을 다 잘 아는 누가 있어야 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중간에서 피스메이킹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런 원칙이 적용이 돼요. 이뿐 아니라 두 번째 예비된 거예요.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나바를 이렇게 예비했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 환경적 측면 말고 이제 인격과 성품적 측면에서 바나바를 피스메이커로. 피스메이커는 그러면 그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예루살렘 팀과 바울 팀이 피스메이커로.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냐? 성서에서 다 가르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걸 가르쳐요. 뭐냐면 바나바는 그러면서 성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어요. 성령님이 누가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He is a good man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어떤 번역은 한국말로 착하다. 또는 어떤 성경은 선하다. Good man. 예.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 쓴뿌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또는 본성이 착한 사람이야. 또는 본성이 깨끗한 사람이야. 또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쓴뿌리를 많이 가지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랬어요. 저 사람은 굿맨. 그래놓고 거기다 또 이어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Full of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 마음이 깨끗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뿐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가지예요. 선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인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사도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항상 화평케 하는 일을 했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줬던 사람이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들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 이름을 우리가 바꿔주자. 본래 이름은 요세라는 이름이에요. 요세. 4장 3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본래 이름은 요세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다 그랬어요. 별명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진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다 그래놓고 우리 한국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에도 보면 가로를 딱 쳐놓고 바나바가 무슨 뜻인지 라고 딱 설명해놨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Son of Comfort. Son이란 거 아들이. 위로해주는 아들이다. 또는 The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아들이다. The Son of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 양반만 가면은 싸움이 다 없어져 버려요. 저 양반만 가면 화평케 되고 분위기가 좋아져.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 문제 해결사인 거예요. 문제 해결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바나바 왜 준비시켰어요? 예비시켰어요. 그것도 주권적인 차원에서요. 또는 하나님의 예정적인 차원에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두 팀이 태생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인간들의 태생적으로 이걸 미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한번 피해를 보거나 이러면 끝까지 용서 못하고 관계를 잘 가지 못하는 태생적인 인간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피조물에.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 이 특히 로마 제국을 지금 보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태생적으로 다른 두 그룹을 최대한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해야 돼.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려면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 피스메이커가 한 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스메이커를 누구로 만들었다? 바나바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예비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항상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 노선이 다르고 교회의 지향하는 것이 다르고 종말론이 서로 다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좋아하는 종말론 외에는 딴 것은 이단이라고 막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거 배우지 말아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배워라.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의 약한 부분에 지가 아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교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 세계의 교단이 약간 지금 3만 개 정도 돼요. 교단이. 예. 그 하나님께서 그 교단을 보면서 아 인간은 이런 문화와 정치와 환경 속에 지배를 받는 피조물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교단이 많은 거고 같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단이 많고 교리가 많고 뭐가 많고 하죠.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서 뭘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교단이 많고 교리가 많아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세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이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거예요. 왜?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 복음화였어요. 오늘날은 세계 복음화를 하면서 재림 전에는 어느 정도의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은 종말론이 다르고 좀 다르더라도 서로가 주 안에서 후천년주의만 빼놓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미교회는 다른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수용해 주면서 소위 후천년주의만 수용 안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융합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저같이 융합사상을 가진 바나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출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가지고 국내에 있을 때는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있다가 해외 나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 보면 이 융합사상을 다 가지게 돼요. 왜? 아하,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예. 우리 AMI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바나바 사상을 항상 가지시고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이 바나바 사람들을 많이 예비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도 이 바나바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돈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바나바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황 목사는 항상 이런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애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AMI 그룹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성경 구절을 제가 두 절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예레미야는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바벨론 사건 당시에 자기가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예언자로서 디자인된 것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이었다 그랬죠. 이분이 그것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이런 참새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다가 큰 숲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지금 너의 민족이 이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생하지? 이게 다 내 디자인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내 디자인이란다?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 항상 예레미야 10장 23절.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큰 그림을 이해한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는 게, 오, 주여.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나한테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인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걸음을 걸어가지만 뒤에서 그것을 인도하고 컨트롤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역사도 바벨론 사건에 있지만 이것도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거 일어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솔로몬도 부인을 700명, 300명 첩까지 만들고는 나중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혼쭐 났다가 나중에 깨닫는 장면에, 깨닫고는 이제 잠언을 쓰실 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계획하나 실제로 그 자유의지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전에는 지혜를 받았을 때는 솔로몬이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받았지, 이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그 지혜는 내가 볼 때는 혼적인 지혜, 세상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깨닫고는 그 세상 지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유명해지고 나중에 이분이 스스로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는 깨닫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았을 때는 잠언을 쓸 수 있었고 전도서를 쓸 수 있었어요. 이럴 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받으니까 이것은 내 자유의지를 컨트롤하는 분이 뒤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나가지 내가 내 의지를 내가 잘 활동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의지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바울 시리즈 공부하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7장까지는 자기 자유의지에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다가 8장에 들어오면서, 8장은 뭐예요? 이제 영적 아들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아하,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오늘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똑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이때까지는 네로 왕을
나쁘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네로 왕도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나쁜 짓 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쓰신 거예요. 바울이. 그후부터 일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도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잖아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한 거나 솔로몬이 고백한 거나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억셉트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분량이 달라요. 항상 내가 강조하죠. 모든 기독교인은 분량이다. 그걸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깨달은 게 영적 아들이 됐을 때 그것을 깨달은 게 바울이 12장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구나. 그릇의 종류가 사이즈가 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 이것처럼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예비하심을 보면서 이 숲을 보면서 숲을 먼저 봐야 돼. 숲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조리개를 가지고서 현미경적 시각으로도 세상을 보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소화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결론 중에 결론은 바나바를 하나님이 디자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디자인 하신 거예요. 은혜로. 왜 바나바를 디자인하셨나? 예루살렘 팀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를 복음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다 바깥에 로마 제국에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팀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복음하는 사역이에요. 이 두 팀이 태생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바나바를 딱 디자인했어서 바나바를 딱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을 공부할 터인데 바울은 그릇 측면에서 볼 때 바나바보다 훨씬 적은 그릇이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볼 거예요. 바나바가 훨씬 큰 그릇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을 때를 따라서 바나바를 통해가지고 이 그릇 넓히는 연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아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큰 그림 속에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큰 그림 속에서 바울 팀과 예루살렘 팀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속에 있는 역동적 관계를 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 그룹이 있어서 어떤 데는 더 많은 그룹들이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비평하기 전에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분은 그대로 놔두는 연습을 하고 소화를 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잘 가이드해주는 바나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일을 위하시네.
바다바의 삶을 살면 승리하게 되지.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연습을, 나와 다른 사람을. 그 유명한 바울도 자기와 다른 사람을 초창기에는 안아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 큰 사람을 큰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바나바에게 주신 스피릿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